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안 괴로워. 돈이 없고 오두막집에서 살아도 내가 인간이란 거 알고 내 마음을 소중하게 인정해줄 때, 그럴 때 행복하고 품위가 있고 내 자신을 인정하니까 괴롭지가 않아. 난 분명히 인간인데 나를 짐승처럼 대해. 그러면 내가 너무 괴로워. 짐승 취급받아서. 난 아무래도 오늘 달 그려야 되겠다. 마음에 뜨는 달. 여러분은 어떤 달이 떠요, 마음에? 여기 딱 보면 뭐, 근데 맨 마지막이 제일 반응하네. 님 그리워 뜨는 달, 그치? 여기서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면서 님이 여자는 남자, 남자는 여자. 아니에요. 여러분의 본성.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부모. 엄마. 진짜 엄마. 나를 만들어주고 나를 여기 있게 하고 내 존재를 있게 한 내 나를 마음의 존재로 있게 한 마음의 엄마. 본래 신성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움이 막 사무치게 올라오는 아기들은 누군가를 그리워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못 느껴봤어요? 전 느껴봤어. 남자친구 있고 결혼했는데도 누군가 그리워. 그래서 바람 피우는 거야. 그래서 아, 딴 남자가 그리운가 보다. 그게 아니야. 남자를 100명을 데리고 살아도 여자를 100명을 아이 삼천궁녀가 있었잖아, 의자왕이. 왜 그렇게 많아야 돼? 계속 그리워. 본래를 향한 그리움이에요. 완벽하지 않거든, 이 나타난 에고는. 자기는 마음의 존재라 그래. 여러분은 다 육체의 존재, 물질의 존재로 생각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허무하고 만족이 없는 거야. 인간은 육체의 존재, 물질의 존재로 살 때는 끝없는 욕망과 갈망에 시달려. 마음의 충족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는 건 풍요로운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야. 돈을 많이 벌어서 호텔에 딱 가서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내 자식들을 막 좋은 데서 막 맛있는 거 먹이고 노는 거면 너무 좋아. 기분이 좋아. 저도 사실은 그래서 돈 벌었어요. 돈 벌고 제일 행복했던 게, 나는 사실은 약사였으니까 가운만 입으면 돼, 그쵸? 아무리 예쁜 옷 입어도 소용없어. 딱 약국 가면 다 벗고 가운.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옷이 필요 없죠. 줄링 입고 다닐 정도로. 그 당시에는 옷도 필요 없고, 지금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쓰고 또 이렇게 방송 매체에 맨날 노출이 되니까 옷을 막 이렇게 입는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돈 벌어서 제일 좋았던 게 언제냐면, 저희 엄마가 옛날 분이고 되게 가질 수 없는 여자 애고가 커요. 가질 수 없다는 마음이 커. 여러분 그거 있지? 뭘 살려고 할 때 아줌마들 그래요. 남편 거를 위해서는 막 돈을 좀 써. 아들 거를, 딸 거를. 근데 내 거를 살려고 하면 에이 그만 안 돼, 됐어. 그러면서 수치스러운 줄 몰라. 내 존재를 그렇게 수치 주면서 그게 수치인 줄 몰라요. 나는 그렇게 하대해도 되는 존재. 나는 그렇게 막대해도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 그게 개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개미움은 자기를 존중 안 할 때. 자기가 행복해지는 거는 무시하고 자기 만족, 자기 욕구를 무시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엄마들 대부분 이러지. 외식하자. 당신 뭐 먹을래? 그럼 당신 좋아하는 거로. 애들이 좋아하는 거 먹어. 내가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래서 한 번은 내가 엄마한테 하도 너 좋아하는 거, 애들 좋아하는 거, 그래서 엄마가 좋아하는 걸 한번 사주고 싶어. 먹어. 딸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안쓰럽고 불쌍하잖아. 고생만 하고. 그러니까 엄마 좋아하는 거 사주고 싶잖아. 근데 맨날 애들 좋아하는 거 사줘. 너 좋아하는 거 먹어. 그래서 어느 날에 내가 정색하고 화를 내면서, 내가 돈을 왜 벌어? 엄마가 맛있는 거 먹는 거 보면 행복하잖아. 엄마 좋아하는 걸 오늘은 먹어. 그랬더니 진짜 한참 생각해. 그래서 난 잘 모르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동생이, 엄마 그 조개구이 좋아하잖아. 엄마는 조개가. 아, 내가 그렇지. 그제서야 기억이 나. 그 조개구이를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알았어. 자기 욕구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해서 나중에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종년으로 삼겨, 평생을. 남의 눈치 보고 남만 이렇게 다. 무슨 비서요? 내가 종이요? 애들의 엄마지? 애들이 엄마지 내가 종입니까?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조기를 구워서 맛있는 부분 실한 거를 전부 자식하고 남편 주고 자기는 대가리만 먹었더니 나중에 아들이 커서 조기 대가리만 두 푸대를 사왔다고. 우리 엄마는 조기 대가리를 좋아한다. 내가 날 대접하는 그대로 상대도 날 대접하는 거야. 내가 날 거지같이 대접하면서 어따 대고 그 왕 대접해달래. 어? 내가 나를 거울 보고 맨날 못생겼다고 하는 여자가 남들한테 가서 이쁘다 소리 듣기를 바래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거울 보면서 넌 왜 이렇게 못생겼니? 막 이래놓고 나서 나 어때? 사람들이 별로 시원찮게 대답하고
예쁘다고 안 해주면 왜 니들은 나 이쁘다고 안 해? 수치 당했다고. 자기가 자기를 수치주고 나서 그 마음을, 자기가 예쁘다는 마음을 수치줬지? 거울 때 볼 때마다 예쁘다는 마음을 수치줘. 그 수치준 마음을 갖다 들이대고 받기를 원해. 수치를 준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예쁘다고 인정할 때 상대도 할 수 있는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할 때. 내 마음을 인정해서 마음조차 잃어버렸어. 마음의 존재를 못 살면 짐승이에요. 우리 순돌이한테 마음을, 순돌아 내 마음이 아파. 날 이해해줘. 맘만 해봐. 제가 뼈딱이나 뜯지. 마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인간과 어떤 여러분은 고상해지려고 품격 갖춘 인간으로 되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좋은 집에 살고 거기서 예쁜 옷을 입고 고상한 척을 하며 화장을 하고 깔끔한 옷을 입으면 아우 나는 고상한 사람이야. 품격은 마음에서 나와요. 품격은 가식적으로 고상해지려고 척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짐승성의 수치 요새 제가 많이 올리죠. 자기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만 인정하지 마음을 인정 안 해주는 아기.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마음을 계속 무시하면서 육체덩어리 이 나는 나지 마음은 내가 아니니까 막 버리고 나중에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지도 모르는 아기. 동물성 짐승성이죠. 그런 아기가 아무리 고급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여전히 괴로워. 왜 괴로워요?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야 안 괴로워. 돈이 없고 오두막집에서 살아도 내가 인간이란 거 알고 내 마음을 소중하게 인정해줄 때, 그럴 때 행복하고 품위가 있고 내 자신을 인정하니까 괴롭지가 않아. 나는 분명히 인간인데 나를 짐승처럼 대해. 그러면 내가 너무 괴로워. 짐승 취급받아서 여러분. 마음의 존재로 인정을 못 받아서 그래서 괴로운 거야. 왜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응? 대접을 그렇게 해주는데 좋은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근데 왜 괴로워서 왜 자살하고 왜 높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다 힘들어하죠. 짐승성의 수치로 사니까. 자기를 인간의 존재로 인정 안 하니까. 자기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그래서 자기를 공격하는 그게 가장 큰 미움인 거야.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그 미움.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 마음을 인정 안 해줘. 이게 미움이야. 여러분은 자꾸 미움에 대해서 이번 기수는 미움입니다 하니까 나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살지 않았는데. 마음으로 보지 않고 마음을 미워하고 살았잖아. 아니에요? 누가 이기심을 쓰면 그 이기심을 보면서 미워했잖아. 분별하면서 그 마음을 보면서 어떤 마음도 인정해야 되는데 그 이기심 쓰는 그 사람을 보면 수치가 올라와. 이기심을 수치스럽다고 공격했다. 그러면 그 수치가 내 수치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내 수치라고 인정을 안 해주고 뭐 쟤는 저렇게 이기적이야? 쟤 싸가지 없다. 그러면서 미워하죠. 그 미움은 미움이라고 생각을 안 해. 제가 나쁜 애니까 당연히 미움을 쓰지 하면서 이 미움이 없으면 올라오겠어요? 있잖아? 내가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을 하면 이 미움을 올라오니까 이 마음의 미움은 마음의 존재의 미움은 나구나 이렇게 인정이 돼야 돼. 근데 휙 버려. 난 육신의 존재니까 쓸데없는 마음은 다 버리고 필요하고 좋은 마음만 내 거라고 하려고 해. 그게 잘 사는 줄 알아요. 그게 동물로 사는 거야. 짐승성으로. 육신과 동일시해서 마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니까 필요한 마음을 고르겠다. 그냥 짐승 차원에 머무르는 거예요. 인간 차원으로 가려면 자기 마음을 어떤 마음이든 소중하게 인식하고 그 마음이 올라올 때 내 존재로 이해해서 인정해야 되거든. 그러면 그 에너지 차원이 육신의 차원이 아니라 마음의 차원에서 살게 돼. 이때 이 사람이 되게 품격 있고 아름답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에 TV에서 산골에서 그 산에서 사는 부부가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아기자기하게 사는 거야. 막 흙으로 집을 졌는데 거기를 막 이렇게 신문지로 다 바르고 했는데 둘이 차를 마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등산객들이 쉬는 쉼터니까 뭐 돈을 많이 벌지는 않겠지. 그러니까 늘 차 주전자에다가 이렇게 난로, 예전에 난로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아기들은 모를 거예요. 난로 모르죠. 연통 있는 난로. 아니 난로라고 있었어. 진짜 이게 다 보일러 대용해서 방 한가운데 떡하니 있었어. 24시간 엄마가 연탄 갈고 하면서 또는 석유를 붓고 하면서 그 난로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면 밤에 저는 난로에 대한 추억이 많아요. 옆에 고구마 박스, 감자 박스가 있어서 거기다 반을 쪼개서 이렇게 고구마나 감자도 겁먹고 가래떡을 이렇게 삐져서 거기 위에 이렇게 올려놔요. 뜨거운 철판이거든 난로가. 그러면 이렇게 익어. 그럼 가족들이 이렇게 텔레비 보고 영화 보다가 그게 익었으면 냄새나면 막 가져오라고 그래. 그럼 막 싸워. 동생들 네가 가져와 막 이러면서. 그럼 가져와서
그걸 막 먹으면서 TV 보던 기억이 있거든. 그 난로 거기다 항상 물을 끓이는 거야. 등산객이 그거 먹고 가라고. 근데 이제 부인이랑 자기들의 차 시간이래. 그래서 집에 있는 제일 좋은 걸 꺼내요. 제일 좋아봤자 그 허름한 질그릇이겠죠? 그런 잔인데 머그컵이 아니라 이렇게 티받침 있는 걸 꺼내더라고. 그랬더니 우리 둘이의 소중한 시간이니까. 거기다 이렇게 차를 따라서 둘이 이렇게 마시면서 도란도란 얘기해. 그럼 그게 인간인 거야. 가장 소중한 찻잔을 꺼내서 나를 소중하게 대접하면서 상대의 마음을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인정하면서 만족감을 느끼면서 그 행복을 느낄 때 인간인 거야. 아무리 화려한 도자기에다 먹어도 내 마음을 내가 거기다 먹고 싶은 내 마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러분 도자기 비싼 건 어떻게 하죠? 다 장식장에 있잖아. 내가 그걸 알아. 옛날에 저도 한참 주부였을 때 그릇 욕심이 많아갖고 백화점 가면 옷은 비싼 거 안 사도 그릇은 몇백만 원 세트를 샀어요. 덴마크제 로얄 코펜하겐 이런 거 사면 엄청 비싸잖아. 그러면 그게 깨질까 봐 아까워서. 지금 보면 웃기는 거지. 그거를 사람 먹으라고 그릇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전시를 해놔. 손님 올 때만 꺼내주고 나 혼자 먹을 때는 안 꺼냈어. 제일 좋은 잔에다가 나를 대접해주고 내 존재, 내 욕구를 소중하게 대접해야 돼요. 그럴 때 남들도 제일 소중한 걸 주고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마음이 올라올 때 고통스러워도 그걸 한단 말이야. 여러분 포기했어. 내 존재가 하찮게 여겨서 나 내 존재를 미워해서 수치주고 미워해서 너무 하고 싶은데 남들이 너 그거 아유 너는 안 될 거야. 그럼 우리 집안 형편이 있지 이런 포기했어요. 근데 내 존재를 소중히 여기엔 포기하지 않아요. 반드시 가져. 그걸 반드시 가져.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왜? 가지는 건 마음을 인정하는 거잖아. 상황 때문에 포기하는 건 내 마음을 버리는 거야. 포기하는 거야. 그런 아기는 절대 자기가 원하는 걸 평생 가질 수가 없어. 제가 그렇게 살았던 걸 이 공부하고 알았어요. 저는 항상 옷을 고를 때도 물건을 고를 때도 제일 좋은 걸 안 사더라고요. 그러면 핑계가 첫 번째가 비싸니까.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아유 이거 뭐 쓸 일도 없어. 이렇게 이런 거는. 그러면서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안 가져요. 그걸 핑계였다는 걸 그때는 몰랐어. 내가 최고가 될 수 없고 내가 제일 좋은 걸 가질 수 없어. 난 여자고 책임져야 되고 그러니까 하고 나를 대접 안 했다는 걸 여기 와서 알았죠. 그래서 결혼할 때도 어때요? 최고 좋은 남자 그 다음 남자 두 번째. 근데 나는 그래도 준수하더라고. 여기 와서 보니까 우리 여자 아기들 정말 깜짝 놀랐어. 다섯 명을 사귀면 그중에 제일 못난 남자를 골랐어. 왜 그랬어? 그랬더니 이 남자한테 가면 나한테 잘해줄 줄 알았대. 땡. 이 남자를 시원찼다고 골랐잖아. 내 마음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못나고 열등한 남자를 골라야 돼. 그러면 그 남자도 무시한 거지 열등하다고? 내 눈에 제일 좋은 남자로 고른 게 아니지? 그 남자도 다른 여자 눈에는 제일 좋을 수 있는데 그런 여자한테 갈 남자를 제일 열등한 남자라고 무시하고 나도 내 자신을 무시해서 그런 남자랑 살아야 돼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마음의 세상이야. 여러분 마음을 무시하니까 육체의 물질로 자기를 보니까 그 남자가 나한테 잘해줄 거라고. 처음엔 잘해주겠지. 하지만 조금 지나면 무시하는 마음이 올라와. 내가 너랑 결혼해준 거 나한테 잘하라고 한 거지? 하면서 막 무시하면서 다 맞추라고 그래. 그럼 그쪽도 존엄한 인간인데 날 존엄하게 대접하나? 나중에는 막 더 무시하고 무시당하면서 내가 이럴 줄 몰랐다고. 저 남자 만나면 나를 공주처럼 여기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공주처럼 대접받으려면 왕자같이 보이는 남자를 막 골랐어야 돼. 그래서 네가 그 사람을 왕으로 대접했어야 네가 왕비 공주로 대접을 받지. 자기 마음을 하찮게 무시하면서 지가 원하는 욕구를 무시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선택하는 아기는 타인도 그렇게 선택하는 거야. 그리고 대접받으려고. 여러분이 아무리 했어도 사랑 한 번 못 받고 소중한 존재가 못 됐던 게 그래서 그래요. 자기 존재를 가만히 생각해봐.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마음을 얼마나 인정하고 살았나. 저 같은 경우는 완전 희생정신으로 뭉쳐서 살았지만 내 목숨 바쳐서 가족을 희생해야 되고 누구도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러 태어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하면 가족이 행복할 줄 알았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생하고 애쓰는 걸 보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두렵고 아이들은 아 저렇게 고생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해줘야 되겠어. 몇 빠지게 해줘야 되겠어. 그 어떤 아기는 막 울더라고. 우리 엄마가 나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엄마가 너 때문에 내가 이혼도 못하고 이렇게 산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맞으면서 식당 일하면서 칼국수집을 해서 자기 키웠는데 거기에 붕을 못해서 아파요. 딸을 불행하게 한 거야. 자기는 그게 희생이. 근데 어떤 아가는 엄마가 막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신나게 살고 그래서 엄마 아빠가 너무 질투나서 자기 결혼해야 되겠다고. 제 친구가 그랬거든요. 집에 가면은 막 그런데 아빠랑 얘기하고 있으면 얘 내 거랑 왜 얘 엄마가 막 이런데 그래서 엄마 내 아빠잖아 너도 빨리 네 짝 찾아가 내 거 건드리지 마 조금만 가지고 놀고 빨리 나 줘 막 이러고 장난치고 둘이 그렇게 재밌대는 거야. 잘 사는 집도 아니거든요. 근데 항상 재미있고 둘이 사랑하면서 살고 그리고 한 번도 너 때문에 희생했다 너 때문에 고생했다 우리가 힘들었다 이런 얘기 단 한 번도 한 적 없고 얘한테 항상 하는 말이 행복하게 살아라. 야 그리고 뭘 이야기 엄마는 100원을 달라면 150원을 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100원을 달라면 50원도 안 주는데 우리 엄마의 그 늘 했던 말이 있어. 땅을 파봐 돈 10원이 나오나. 그랬더니 제 막내 동생이 좀 얄미운 옆에서 딱 엄마 저번에 놀이터에서 내가 팠는데 100원 나왔거든? 막 이런 얘기해서 한 대 맞고 우리 엄마 그렇게 지독해요. 달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인정 안 해주는 거거든. 근데 그 친구 엄마는 돈을 더 준대. 그럼 친구가 미안해서 엄마 돈 없잖아 그러면 사람이 너무 궁핍하면 자신감도 없고 네가 너무 기죽는다 그러니까 요거 쓰고 남는 거 있으면 엄마 갖다 주고 아니면 써도 괜찮아. 돈은 행복하라고 버는 거야. 네가 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돈이 너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오, 너무 현명해. 그래서 그 엄마는요. 옷이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 엄마도 그렇더라. 돌아가시고 나서 보니까 좋은 건 하나도 안 입었어. 세상에 메리아스조차도 그냥 있어. 내가 엄청 놀랐어요. 왜 이렇게 해놨을까. 싸구려 떨어진 것만 다 입고. 자기를 그렇게 거지로 취급한 거야. 응? 근데 그 엄마는 그랬대요. 항상 제일 좋은 거부터 입어라. 허름한 거 입다가 좋은 거 못 입을 수 있다. 너를 소중히 대접해. 그 엄마는 항상 좋은 거 예쁜 거부터 입고 자기를 대접하는 거야. 돈은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가리키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가치 있겠어. 돈이 많이 없지만. 여러분이 막 개미처럼 모아서 몇 천억, 몇 백억 모아놓으면 그리고 죽는 거야. 미국의 어떤 할머니는 얼어 죽었대요. 난로를 안 떼서. 실화야. 이거 해외 토픽이 나왔어. 근데 봤더니 침대 밑에 80억이 이렇게 달러로 저장돼 있더래요. 그래서 그 집에 고양이가 상속받아서 고양이가 평생 동안 호텔에서 먹고 자다 죽었대. 고양이가 다 썼어. 자기는 거기서 떨면서 그게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분수에 넘치는 돈이 없는데 낭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가진 거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없으니까 벌어도 벌어도 갈급한 거야. 자기 마음에 풍요로운 마음이 없는 거야. 돈 버는 목적이 풍요로운 마음을 갖고 내가 원하는 걸 좀 하고 내 그 돈 범위 내에서 하려고. 300원 있으면 300원짜리 자판기 커피 먹고 만족하고 아니 3,000원 있으면 3,000원짜리 좀 좋은 커피 먹고 이러면서 만족하면 되는데 벌벌 떨면서 3,000원을 벌어도 300원짜리를 못 먹고 아끼고 자기를 그게 무시하는지 모르고 마음의 존재를 인정 안 하니까 물질의 존재로 인간을 여기니까 돈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고 출세 권력이 중요하고 출세 권력을 한다고 권력을 가진다고 여러분이 행복해져 마음이? 마음이 부자여야 되는데 마음이 부자인 게 마음을 인정할 때 부자가 되는 거예요. 마음을 인정해보면 하다 보면 마음이 너무 소중한 걸 알고 내 마음도 되게 소중한 걸 알아요. 내 욕구에 충실하게 돼. 내 욕구에 충실한 사람은 남의 욕구에 충실해요. 그래서 남이 뭘 할 때 부정하지 않아. 그래 해봐. 넌 그걸 원하는구나 해줘. 그런데 자기 욕구를 다 박탈당해. 다 빼앗아버려. 자기가 남이 빼앗은 게 아니라 내가 빼앗은 거죠. 내 욕구를 빼앗고 못하게 안 하기는 남한테도 그래. 엄마는 어떻게 해서 돈을 버는데 너는 지금 그렇게 옷 비싼 거 입고 너는 말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도 집안을 위해서 희생해서 가장이 여보 나 이렇게 돈 벌어주고 이렇게 하는 게 되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욕구를 인정 안 해줘. 어떻게? 다른 가장들도 다 그래. 우리 아빠도 그렇게 하고 살았어. 당신도 어? 그게 뭘? 하면서 고마운 걸 모르게 돼요. 짐승성은. 일단 고마운 걸 몰라. 마음의 소중함을 모르면. 당연하다고 느끼고 당연하다고 받아. 이게 뭐예요? 뺏는 애고지, 그치? 물질에 집착해서. 그래서 돈을
얻고 이 세상에 물질에 보이는 걸 얻는 건 상징물을 얻는 거야. 본질은 마음에 있어요. 그 풍요로운 마음으로 남을 행복하게 하는 도구로 쓰고 싶어. 모든 걸. 권력도 돈도 모든 게. 알고 보면 인간은 선한 존재예요. 성선설이 맞는 겨.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왜? 우리의 본래의 원래 마음은 사랑이거든. 사랑인 줄도 모르는 사랑 그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사랑인 줄 알고 사랑을 느낄 때는 사랑이 아니야. 에고의 집착이에요. 사랑인 줄도 몰라. 이런 바람이 불면서 자, 네 콧구멍으로 바람 들어가서 시원하지? 이러지 않아. 사랑인 줄을 몰라. 그러면 인간이 느끼는 사랑 중에서 제일 큰 사랑이 뭘까? 감사할 때 그게 진짜 큰 사랑이야.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느낄 때는 집착이에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고마워. 감사해. 되게 받은 것 같고 고마워. 이때 제일 인간이 느끼는 가장 제일 단계가 높은 주파수의 사랑이고 그 다음이 뭡니까? 그냥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주는 거.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어주는 본래의 사랑이에요. 그냥 있음 자체로. 바람이 존재해주는 자체가 사랑이야. 아무리 아픈 엄마 아빠라도 있어주는 자체가 사랑이야. 그걸 아는 그 알매 존재로 존재할 때 그게 그 다음에 사랑이거든. 여러분이 느끼는 누굴 사랑하고 좋아하고 이거 다 집착이죠. 그래서 사랑이란 여러분 내 욕구를 인정한 만큼 상대 욕구를 이해해줘. 마음을 이해해줘서 사랑 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이해해주는 사랑이고 이해할 때 감사함이 나와. 상대가 감사함으로 느껴. 이해받을 때 너무 고맙고 내가 이해해주면서도 되게 감사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할 때 고마워요. 철이 없을 때는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도 몰랐어. 왜 사업은 망했어? 왜 돈은 그거밖에 못 벌었어? 사실은 그 아버지 얘기할 때마다 제가 되게 가슴 아픈 게 저희 아빠가 돈도 많이 못 벌고 중학교 가난한 미술사 선생님이니까 날마다 투정했어요. 철이 없어서. 욕심은 많고. 그러니까 아빠는 왜 저기 정형외과 의사 내 친구 아빠는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아빠는 그거밖에 왜 못 벌어? 근데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인지를 몰랐어요. 마음을 이해 못하니까. 아빠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고 싶었는지. 날마다 제가 반장을 하면 아빠가 두려워했어. 옛날에는 뭘 그렇게 사가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장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애들이 뽑고 선생님이 하래? 그러면 알았어 이러는데 저희 아빠의 그 아픔을 하나도 이해를 못해주고 아빠 돈 때문에 그러지? 또 이러면서 아픈 데 찔러. 아빠는 왜 그걸 했어? 그래 의대를 갔어야 되지. 이상하게 친구 아버지들이 다 의사였어. 근데 그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맨날 까만 자동차에서 내리는데 기사가 열어줘. 근데 우리 아빠 자전거 타고 다녀. 그러면 진짜 내가 속상하면서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아빠한테 그 아픔은 얘기 안 하고 화를 내는 거죠. 너무 그게 가슴이 아파. 아빠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고 당장 돈, 물질에 매여서 짐승성이죠. 우리 아빠가 나 5천 원 주는데 쟤는 5만 원 받아.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무능해. 난 아빠 미워.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 아버지가 5만 원 주는 이상으로 우리 아빠도 나한테 주고 싶었던 그 마음을 5천 원에 담아주는데 마음으로 안 받은 거야, 내가. 마음을 인정을 안 하고 살았으니까. 결과만 봤지. 결과. 응?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1등 해야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맨날 족보 풀고 맨날 여러분 그치? 컨닝하고 결과에만 매여서 짐승성이 그게 가슴이 아프죠. 아빠 생각을 하면. 근데 내가 이 마음 공부하고 나서 아빠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한테 나한테 얼마나 주고 싶었는지.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 동시에 너무 감사함이 올라와요. 오직 마음만이 감사함을 느끼게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졸업하는 날 그 당시에는 이런 털 코트 같은 게 없었어요. 그래 엄청 귀하던 시절이야. 그 당시에 50만 원이라는 돈은 거금이야. 지금 500만 원보다 더해요. 근데 아빠가 저한테 어느 백화점에 가면 털 코트 저희 아빠가 되게 멋쟁이였어요.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어. 망해서 그렇게 된 거야. 젊을 때는 가죽구두 신고 유교사변 때 우유에 밥 말아 먹고 이렇게 눈은 높은 분이야. 또 안목이 있잖아. 미술 선생님인가. 거 가서 까만 털코트가 있는데 너무 예쁘다. 우리 딸이 입으면 너무 아름답겠다고. 그래서 그거를 사주시는 거야. 졸업식 때 입으라고. 근데 종업원한테 뭐라고 일러놨는지 나한테 가격을 얘기를 안 해줘. 내가 안 산다고 할까 봐. 나중에 그래서 제가 몰래 가서 물어봤어. 얼마냐고. 기절하고 내가 그거 바꾸려고 했잖아. 근데 아빠가 이미 단을 수선해버렸더라고. 내가 바꿀까 봐. 잘라버렸어 단을. 이게 길었거든. 꽤 롱코트 길었는데
갑자기 막 이거 수선을 해야 돼. 우리 딸한테 길어. 그래서 보니까 좀 길어. 그래서 그래 아빠. 근데 수선을 해버렸어. 그 다음에 물었더니 50, 눈이 뒤집어지는 거야. 이거 뭐 우리 생활비 뭐 엄마가 막 이렇게 갖고 바꾸려고 했는데 이미 단을 수선을 해버렸어. 그래서 제가 그 코트를 진짜 한 25년을 입었던 것 같아. 그게 시간이 10년만 지나도 촌스럽죠, 그쵸? 근데 촌스러워지면 허리단을 좀 내고, 그 다음에 촌스러워지면 단추를 바꿔 달고, 그걸 입을 때마다 아빠의 사랑을 입으니까. 그 마음을, 그 당시에는 아빠한테 또 화를 냈어. 그렇게 바꾸도. 아빠는 미친 거 아니냐. 이 50만 원이 왜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 마음 공부하면서 참 내가 너무 못된 딸이었구나. 마음을 이해 안 해주니까 고마움도 모르고 그걸 막 받고 아빠를 막 끌어안고 지금 같으면 뽀뽀를 온몸에 해주고 막 나는 아빠 우리 아빠 최고라고 이걸 듣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아빠는. 근데 돈 없는 아빠를 자꾸 부각시키면서 돈도 없는데 아 정말 내가 막 머리를 치면서 그거 풀 때 이 미친년이구나 돈이 나고 인간 났지 인간 나고 돈 났나 이러면서 집을 팔아서라도 해주고 싶은 그 아빠 마음을 내가 다 버린 거야. 그러면서 아빠한테 현실 감각 없다고 아빠한테 내가 맨날 현실 감각이 없다고 왜냐면 아빠 마음은 다 해주고 싶으니까 가끔 오버해요 저희 아빠가. 그럼 그거를 감사하게 받으면 사람은 안 죽는다 여러분 안 죽어. 그렇게 해도 그 행복한 힘으로 또 돈도 벌고 열심히 하면 되는데 뭐 돈이 최고야?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 돈이 두려웠어 진짜로 살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이해를 못해줘서 너무 막 속상한. 그게 동물성 애고죠. 마음이 먼저인데. 마음이 먼저인데. 돈보다도 마음이 위에 있고 권력보다도 위에 있고 출세보다도 위에 있다는 걸 알면 그때 인간성이에요. 그런 사람은 매수가 안 돼. 해라엄마한테 몇천조를 갖다 줘도 매수가 안 돼. 야 이거 가리키는 거 그만하고 너 내가 몇천조 줄 테니까 저 가서 이렇게 이렇게 행복해서. 매수가 안 돼. 돈보다 마음이 위라는 걸 이미 알아버렸어. 돈이 안만 있어도 내 마음의 아픔, 내 마음, 상대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세상에 살지 않으면 감사도 모르고 날마다 뺏겠다고. 돈을 그렇게 벌어도 만족이 있드나. 여러분 저기 뭐 삼성의 뭐 회장님한테 가서 물어봐. 응? 이제 만족하냐고. 거기는 아예 헝그리 정신.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한다며. 배고파. 왜? 만족이 안 돼. 마음의 세상이 만족이 돼야 만족감이 있지. 돈을 수천억을 벌어도 만족이 있을 것 같아? 돈을 얼마 안 벌어도 만족이 있는 거예요. 잠깐 새빵에 살고 그래도. 요즘 아기들이 뭐 삼포세대라고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그럼 옛날에 꽁보리밥 먹고 보릿고개 시절에 왜 그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었어? 그때보다 지금 마음이 가난한 거야. 박탈감이. 잘 살 수 없다고 절망감이 있고 빼앗겼다고 느끼고.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어서가 아니야. 옛날보다 훨씬 잘 살아. 근데 돈이 없다는 마음을 강하게 느껴. 결핍감을. 마음의 세상에서 만족이 안 되니까. 마음을 인정 안 했으니까. 풍요로움이 아닌 완전 빼앗긴 마음으로 사니까 어때요? 버는 사람은 더 이거 없어질까 봐 더 매달리고 더 계속 벌고.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 보고 나 돈 없어서 그런 거야. 저 사람들은 행복하겠지 하면서 벌어요. 하지만 내가 내린 결론은 마음의 풍요로움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돈을 트럭으로 갖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 한 번은 우리 수행자 어떤 아기 차를 탔다? 근데 그 수행자가 돈을 많이 벌어. 벤츠, 제일 큰 벤츠를. 그래서 우리 아기 덕분에 내가 옆에 벤츠 옆자리도 앉고 이게 웬일이야? 이러고 딱 앉았어. 근데 운전을 하는데 그 큰 등치가 이거는 차주인이면 이렇게 운전해야 되잖아. 완전 운전기사야. 이렇게 하고 쫄아있어. 나는 내가 뭐 여자 회장 내가 다 아가 너 이게 좀 다 피고 이거 네 차 맞잖아. 리스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자기 차래. 명이 니로 돼 있냐. 그렇대. 근데 왜 이렇게 운전기사처럼 이렇게 쫄아서 해. 그랬죠. 근데 해라님 그게 미스터리예요. 제가 이 차를 사고 운전할 때마다 내가 이 차 기사 같아. 이 차가 남의 차를 이렇게 내가 빌려다가 몰래 운전하는 아니면 어떤 회장님을 모시는데 내가 운전기사 같아. 진짜 그 느낌이 올라오는 거예요. 돈보다 자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돈을 모시고 살고 마음 안에서 내가 이 돈을 자주 돈에 집착하고 돈 없이 못 산다고 느끼고 모든 걸 돈의 잣대로 보고 모시고 사는 아기 짐승성이죠. 현대인이 돈이 신이라고 하잖아. 하나님 이외에 뭐 건물주가 있다고 그랬지. 응. 조물주.
고 조물주의 건물주라고 그러죠. 그게 돈을 숭배하는, 물질을 숭배하는 짐승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강하냐? 그 집에 갔더니 그 부인, 여자아기가 집이 뭐 엄청 넓더라고. 50평 넘는 것 같아. 막 60평 막 거기 뭐 짐은 뭐 인식 뭐 하여튼 들어갔대 까다로워. 뭐 전기 뭐 전자 막 그래서 어우 야 여기 길을 캐서 그 집 갔다가 화장실 갔다 와서 길을 잃었잖아. 그렇게 큰 집에 사는데 그 여자아기도 뭔가 거기 안주인 포스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녀처럼 이러고 다녀. 그래서 내가 주인 같아 갔는데 오야 좋다 그러고 나는 막 이렇게 뷰도 너무 좋아. 20몇 층이야. 막 내려다보고 와 여자 우리 아기들 진짜 부자네 좋겠다. 와 멋있네. 와 막 이렇게 나는 내가 주인 같아. 딱 앉아있는데 막 걔 이렇게 당해서 아가 너는 왜 이렇게 주인처럼 즐기지를 못하고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떨어 그랬더니 혜라님 제가 그게 미스테리예요 하는 얘기가 이 집이 자기 게 아닌 것 같다고 남편한테 얘기하니까 남편이 자기 명의를 부인으로 돌려준 거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당신 거 맞아 가져 했대. 분명히 가져 그랬어.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거 같지가 않아. 가져라고 분명히 했는데 못 갖는 거야. 마음에서 못 가지면 거기에서 항상 식모 마음이 올라온대요. 그리고 아이들도 자기가 낳는데 남편 거지. 여자 아기들 잘 들어봐. 맞아. 가져 했는데 못 갖는 거야. 그 못 갖는 마음, 박탈된 마음, 그의 마음의 세상에서 자기 마음의 존재를 하나도 인정 안 해줬어. 내 마음을. 그런 아기들은 다 빼앗긴 마음이야. 그래서 어떤 걸 가져도 가질 놈이 있나? 내 마음을. 마음으로 가질 수가 없어. 나를 마음의 존재로 인정 안 했는데 마음의 세상에 내가 존재하질 않아. 다 여기 물질의 세상에 있어. 물질로는 소유했는데 마음으로 소유가 안 되면 배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지? 배고프고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벌어도 없는 것 같아. 수백억, 수천억. 나 계속 버는 거야. 어? 다람쥐 새끼들이 그렇대. 다람쥐들이. 밤을 이렇게 알밤을 물어다가 어디다 숨겨놓는데. 이게 머리가 나쁘니까 숨겨놓고 찾지를 못해서 계속 가서 이렇게 숨겨놓는데. 다람쥐처럼 되는 거야. 가진 게 없는 것 같은 거. 마음이 허하니까 계속 벌지. 만족이 있으면 왜 벌겠어요? 마음 세상에 자기가 없으니까. 그걸 마음으로 가질 존재가 없어. 마음의 존재로 자기는 다 버렸으니까. 수치는 수치스럽다고 버려. 여러분 두려움은 약자라고 버려. 그치? 미움은 나쁜 거라고 버려. 사랑은 남들이 알면 꿀값 든다고 수치 줄까 봐 버려. 그렇지? 존경받고 싶은 마음은 네 주제에 뭘 존경만이 비난받을까 봐 버려. 수치당할까 봐 벌벌 떠는 마음은 그거 약자니까 수치스러운 마음이라 버려. 여러분이 안 버린 게 없어. 외모가 잘났다는 마음은 겸손해야 된다고 버려. 다 버려. 싹 다 버렸어. 그래서 없어. 마음의 세상에 여러분 존재가. 거기 그 세상은 다 가질 수 있는 세상인데. 그리고 그 세상에서 먼저 가질 수 있어야 현실에서 가질 수 있는 거야.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될 수 없다고 믿는데 되겠어? 죽었다 깨나도 안 돼. 될 수 있다고 믿는 아가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세상에 뭐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어서 현실에 있는데도 마음으로 못 갔는데 그 지경인데 아 현실에 안 가진 걸 가질 수 있다고. 그래서 현대인이 마음을 다 버려서 앞으로 미래가 깜깜하고 나는 지금 월급 200만 원 받는데 이거로 부인이랑 어떻게 살아? 나는 앞으로 절대 못 가져. 결혼 못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꼼보리밥 먹고 어? 옛날엔 그랬대요. 밥만 먹여주면 나 일할게요. 이런 사람이 많았는데 직장에 일자리가 없었대. 그런데도 애 낳고 다 살고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풍요로우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서 벌면 돼. 이게 있었는데 요새 아기들은 그걸 못하는 거야. 가질 수 있다는 마음을 다 버려서 그 마음을 못 가지니까 용기가 와 희망이 없고 그걸 잃으니까 현실에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의 결핍이 엄청 무서웠고 그게 단 거야. 현실에서 가져도 가져도 배고프고 안 가진 것 같고 괴롭고 그래서 서로 뺏겠다고 싸우고 뺏겼다고 미워하고 계속 투쟁하고 미워하는 삶. 여러분의 근본적인 미움은 자기의 빼앗긴 여자와 자기의 빼앗긴 남자 수치당한 여자와 남자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인정 안 해요. 결핍감을. 그러니까 가질 수 있다는 내 마음도 인정을 못하고 계속 아프게 사는 거죠. 여러분 이해돼요? 이해 안 돼? 되잖아. 빨리 대답 안 하면 처음부터 다시 리와인드 그대로 해. 여러분 아주 그냥 엉덩이 종기라는 게 계속할 거야. 되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짐승이 아니에요. 마음의 존재로 살아야 거기서 품격이 나. 마음이 풍요로운 사람은요 여유가 있어. 제가 어느 동영상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유럽 여행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한때 무리가 탔어. 근데 그 태국 사람들인가 봐. 아버지, 엄마, 자식들 세 명이 탔는데 전부 루이비통 그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는데 처음에는 고지들이 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가난한 마음이지. 다 빼앗긴 마음이지. 근데 보니까 다 명품이야. 이게 가짜인가 하고 봤더니 이게 다 진품인데 마음이 가난하니까. 그걸 졸부라고 하죠. 우리나라에 늘 용어로. 돈 없던 사람이 그 가난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은 안 바꾸고 돈만 가졌어. 그 졸부 행세한다. 거드름이나 비우지 품격이 나와요? 부유한 품격이? 원래 부유하다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애를 낳아서 재벌 2세, 3세는 그게 어느 정도 나와요. 가졌던 마음에서 나오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그거야. 어쩌다 부자 돼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살면 반드시 망해. 다시 마음이 현실을 창조하니까 집착으로 이렇게 버렸다고도 버려지게 돼 있어. 근데 유럽에 딱 내려서 뭐 거기 그 로마 구경을 하는데 거기 그 이태리 어떤 여자 모녀가 딱 차에서 내리는데 뭐 예술품 같아 사람이. 너무 품격이 있고 그냥 한눈에 알아봤어요. 귀족이라는 거. 마음에 기품이 있더라고요. 마음을 인정하고 산 아가들이라는 걸 그때는 몰라. 아니 분명히 눈, 코, 입 똑같은데 왜 인종이 다르고 인간 세상에 있는 것 같이 안 느껴지지? 그때는 내가 마음 공부 안 했대니까 몰랐죠. 그게 늘 미스테리였어. 이게 지나가는데 무슨 아름다운 예술품이 지나가는 것 같아. 엄청 품위가 있고 고귀해 보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동생이 그러는 거야. 유럽에서는 절대로 평민이 귀족이 안 된대요. 귀족은 그 문화, 그들만의 문화가 있어서 상류층의 문화로 날마다 클래식 오페라 듣고 아름다운 그림 감상하고 예절과 격식이 있고 항상 아름다운 걸 향유하니까 아름다운 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또 애를 낳고 하니까 그게 몸에 마음을 인정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게 배인이 있는 거야. 그 수치주고 하는 파동이 없으니까 몇 대를 이어서 나온 마음 파동이라는 거를 이 공부하고 나서 이제 제가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오래 하다 보면 지금 견성위원들, 견성위원들은 서로 알죠? 몰라요? 아는 아기들 많지, 그치? 그럼 자기가 지금 여기 온 아기 중에 처음에 봤을 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요번에 막년회 땐 그걸 한번 하려고. 초창기의 모습을 여기다 놓고 지금 정말 정말 꼬질꼬질하고 수치가 정말 졸졸 흐르는 막 탈북자 내지는 뭔가 창녀 내지는 뭔가 하여튼 그 엄청 그 비천한 거지와 막 그 정말 깡패 같고 막 이상한 파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게 벗겨져. 그래서 되게 품격이 있고 부드럽고 여유가 있고 아름답고 편안하고 고상한 파동이 나. 왜 그래요? 마음을 인정한 만큼 그런 거야. 자기 마음을 인정한 만큼. 근데 몇 년이 흘렀어도 변하지가 않는 아기는 똑같은 거야. 집착으로 수행하는 거야. 내 마음을 인정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경쟁심으로. 이겨야 돼.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 돼. 이기고 싶은 마음. 짐승성이죠. 절대 지기 싫어하는 마음. 손해보면 안 돼. 뺏어야 돼. 이 마음. 이 뺏고 싶고 뺏기는 마음을 인정을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면 거기에 딸려가죠. 진 마음도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 마음 올라오면 이기려고 그냥 몰입해버린 거야. 여러분이 가장 많이 휘둘리는 게 뺏고 뺏기는 애고거든. 왜 그래? 뺏고 뺏기는 애고를 인정을 안 해줘. 뺏긴 마음도 너무 아파서 인정 안 하고 수치 주고 두렵다고 버리고 또 뺏길까 봐. 뺏은 마음도 남한테 비난받을까 봐 인정 안 해주고 수치 줘. 나쁜 놈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딱 뜨잖아? 뺏고 뺏기는 애고가? 그러면 순식간에 딸려가요. 그거를 그 마음으로 보고 딱 인정을 하면서 나는 뺏긴 아픈 마음이 납니다. 뺏는 마음이 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뺏길까 봐 두려움을 나면 즉시 뺏으려고 돌진하고 짐승성으로 금방 떨어져 버려. 수치를 떨어요. 그 마음을 딱 인정한 다음에 쓰면 뺏지 않으면서 가지게 돼. 소유하게 돼. 근데 뺏고 뺏기는 애고가 가졌어. 운 좋게 뺏지도 못하지만 가졌어. 가졌는데 이래. 왜 이거 내 거 같지가 않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거 같지가 않으니까 나중에 이게 버리게 되는 거야. 자기도 모르게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거라는 소유할 수 있는 그 마음자리를 가져야 진짜 그게 물질도 내가 가지고 향유할 수가 있지. 향유가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많이 가져도 향유를 할 수 없으면 허상이죠. 그림의 떡이라 이 말이야. 여기에 그림의 떡을 아무리 맛있는 걸 그려놔도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먹는 그림의 떡이 된단 말이야. 자기가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를 향유할 수가 없어. 두렵기만 하고. 그러다가 벌벌 떨고 있다가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려는 거 왜 그래? 마음으로 향유하려고 가지는데 향유를 못하는 걸? 어? 여러분 생각해봐. 돈 많이 벌어서 럭셔리한 호텔에 가서 식구들 다 먹이고 그 풍요로운 마음을 느껴야 되는데 내가 막 사업상 바쁘고 막 너무 두려워. 그래서 가서 막 여행 다니면서도 그냥 왜 다니는지 몰라. 그 향유를 못해. 그냥 남이 가니까 가서 물건을 또 막 사. 그 다음에 그렇게 사진을 찍어. 마음에 담고 향유하는 걸 모르니까 보여야 돼. 눈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그렇게 사진을 찍어. 그래서 좀 사진 안 찍고 좀 감상을 하면 안 돼. 남는 건 사진밖에 없대. 마음이 안 남으니까.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상점에 가서 그렇게 물건을 사서 이건 어디서 사왔던 거. 집안에 다 전시해놔. 마음을 모르니까. 거기 가서 그때 그 마음을 거기서 봤던 그 마음을 향유하고 즐기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진은 소중한 사람과 그때 기억을 그 마음을 떠올리기 위해서 찍는 건데 증거물로 남기기 위해서 딱 찍어. 여러분 그게 향유를 못하는 삶이에요. 마음을 인정 안 해서. 마음의 세상에서 못 사는 거야. 마음의 세상에 풍요를 못 누리는 거야. 그러니 무슨 가치가 있어. 돈이나 이런 것들이. 생각해봐. 뭐 그 깡패나 돈 많이 버는 마약거리하고 이런 아기들이 호텔 가서 자기는 막 거들먹거리면서 호텔 가서 내가 이렇게 럭셔리하게 산다고 해봤자 그 깡패의 마음으로 거기 있는데 그런 호텔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남이 하니까 흉내 내는 거야. 동물이 인간 흉내 내는 거로 같아요. 마음의 눈을 떠야 돼. 뜨고 싶은데 뜨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인정할수록 그래서 아픔을 느낄수록 여러분이 왜 마음 인정 안 하는 줄 알아? 아프니까 그리고 두려우니까 예쁘다는 마음 인정할래도 아프지 안 예쁜 것 같아서 수치당할까 봐 사람들이 네가 뭐 이뻐? 이럴까 봐 그리고 두렵지 무시당할까 봐 네가 이뻐? 이러고 더 이쁜 사람이 무시할까 봐 자기가 그거를 자기를 인정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해. 마음을 인정하는 거. 그걸 인정해야 그 마음의 세상에서 내가 마음의 존재로 살면서 향유할 수 있어. 그 산물이 물질인 거지 물질의 산물이 마음이 아니에요. 마음으로 아름다움을 향유하고 싶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도자기이고 그림이고 운동도 그거야. 스포츠도 아름다움이야. 어떤 아름다움? 여러분 축구나 농구나 배구할 때 봐봐요. 너무 멋있잖아. 확 스피드 있게 달려가고 공을 빡 찰 때 그걸 보세요. 막 열광하는 이유가 있지. 거기서 뭐가 나와. 남성성이 나오고 막 확 밀어붙이는 힘이 나고 추진력. 그게 멋있고 아름다운 거야. 그게 셀수록 뭐 국내 예, 국가대표 세계대표. 그래서 멋있잖아. 축구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그 힘을 좋아하는 남자아가들이 열광하는 거야. 힘 에너지. 그게 그 예술이잖아. 그게 마음파동이죠. 그 마음을 잘 쓰면 운동을 잘하는 거지. 석박사, 학문. 굉장히 샤프하고 예리하고 지혜로운. 그 마음을 좋아할 때 그걸 누리려고 학문이 발전해왔고 도자기, 예술 이런 게 다 심미 안으로 그 마음의 세상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그 마음을 현실에 표현하려고 현실에 만들어낸 거예요. 보이는 어떤 운동이라든가 춤이라든가 노래라든가 이런 미술로. 근데 그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예술을 하면 뭐만 나오죠? 수치만 나오지. 즐길 수도 없고 그냥 돈을 버는 테크닉으로 전락할 수 있고. 그래서 돈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다움을 향해 그 돈을 갖다 주고 그 아름답고 풍요로운 마음을 누리려고 예쁜 옷도 사 입고 그래서 예쁜 옷을 입었을 때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려고 목적은 그거거든. 근데 마음을 하나도 인정 안 하고 그냥 개돼지처럼 그냥 물질에 집착해서 살면 향유하는 능력이 없는 걸? 가져봤자 이게 왜 향유하는지 그냥 남들한테 포장해서 잘 보이려고 하니까 진정한 행복감과 만족감은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괴롭고 허무하고 괴롭기만 하고 자살도 하고 돈이 있는데도 출세했는데도 다 허상을 쫓고 있는 거야. 인류가 지금 다 허상을 쫓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알아야 돼. 본질이 마음이죠. 마음을 인정 못해서 괴로운데 인정하려니까 괴롭다고 여러분이 자꾸 자기 마음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미움이 마음 인정 안 하고 나를 육신의 존재, 동물의 존재, 돈보다 못한 존재. 응? 그래서 강자 앞에다 설설기고 약자한테는 가혹하게 하는 그런 비열한 애고로 살았던 거예요. 마음의 존재로 인정해야 누구 마음도 다 소중한 걸 알아. 마음의 세상은 평등할 수밖에 없는 게 대통령이 자식 잃고 우는 거나 아주 아주 가난한 서민이 자식 잃고 우는구나. 그 아픔은 똑같지 슬픔은 그렇지? 마음으로 볼 때는 그 슬픔만 봐.
하지만 동물성 애구가 보면 대통령, 거지 이거로 보죠. 서민. 그러니까 대통령의 눈물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고 서민은 그 아픔을 무시하게 되는 거야. 마음으로 존중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참 본래는 아이러니해. 코미디가 따로 없는 게 약자일수록 마음을 이해받고 싶은 약자일수록 자기 마음을 이해 못해요. 왜? 내가 약자라고 느낄수록 내 약자 보는 게 어때요? 너무 싫어. 죽이고 싶어. 밖에서 약자가 보이면 죽이고 싶고 그 살기로다가 미워하면서 절대 인정 안 해주지. 그래서 자기 약자 마음 다 버려서 남의 약자 다 버리고 미워하면서 약자로 살게 되고 마음의 세상에서 못 살게 되죠. 마음의 세상에서 살 때 강자가 되는 거야. 마음의 세상에서 못 사는 아기들이 주로 일으키는 마음이 약자 마음이에요. 약한 것 같고 할 수 없을 것 같고 빼앗긴 것 같고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같고 자신이 없고 너무 두렵고 이게 전부 마음을 인정 안 한 아기들이 주로 느끼는 마음 파동이야. 약자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해. 출세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장관이야. 아, 그러면 그 사람 강자야. 아니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느끼고 사는지 어떻게 알아? 맨날 두려움에 느끼고 이렇게 떨면서 산다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약자예요. 괴롭잖아. 괴로움을 느끼고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괴로움을 맨날 느끼면서 높은 자리에 있고 싶어. 아주 아주 행복하고 편안하게 서민으로 살고 싶어. 뻔한 거죠. 괴로움을 한 며칠만 겪어봐. 편한 상태 며칠만 있어봐.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거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의 세상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마음의 존재로 날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순식간에 분별하면서 버려. 두려움 올라오면 어때요? 그냥 두려움은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 버려. 당연히 나쁜 거야 이렇게. 두려움은 납니다. 수치가 올라와도 수치는 납니다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래. 내가 인정하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수치가 엄청 올라오는데 이거 얼마큼 느껴야 괜찮아질까요? 버리려고 하고 있잖아.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요새는 그래서 용어를 막 먹는다고 표현하죠. 왜? 인정하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 여러분이. 영채님이 오신 후로 저를 나날이 지혜롭게 하네.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내가 그걸 안 거와 남을 가르칠 때 다르다는 걸 알겠어. 나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용어 하나가 인정해라를 나로 인정하라는 거 아니야. 나와 마음의 존재를 동일시하면서. 근데 못 알아듣는 거야. 계속 느끼고 내가 아니야. 훅 버려요. 두려움을 느끼면 난 나로 인정한 것 같아. 다시는 오지 마. 두려움 이만큼 느껴졌지? 하고 확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인식해 주는 거야. 두려움이 나라고 인정하면서 그 에너지를 먹는 거야. 여러분은 두려움을 나라고 하면 내가 두려운 약자가 될까 봐 두려워서 인정을 안 하는데 두려움은 두 가지 요소로 저장이 돼 있어. 정보 플러스 에너지예요. 두려움이 세면 에너지가 센 거야. 두려움이 약하면 에너지가 약한 거야. 그치? 그리고 거기 정보가 담겨 있어. 과거에 아빠한테 맞을 때 거의 뭐 죽을 정도로 맞았어. 그러면 엄청 강한 에너지로 맞는 정보가 담겨 있겠지. 그런데 살짝 맞았어. 그럼 약한 에너지로 그 맞은 정보가 담겨 있어요. 그 정보는 지워야 돼. 안 그러면 아버지를 미워하게 돼. 계속. 그치? 그러면 그 방법은 먹어버려야 돼. 두려움을. 그래서 두려움이 납니다 하고 완전히 내 거다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에너지는 먹어버려. 마음 에너지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야. 번개 같은 에너지야. 먹으면 먹을수록 세져. 그리고 정보는 버려져요. 그러니까 아빠에 대한 원망은 사라지고 나는 강인한 사람이 돼. 나중에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해도 돌파할 수 있게 돼. 누군가한테 강도한테 이렇게 붙잡혀가서 날 쳐맞아도 상처 입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힘이 생겨. 그걸 제가 요새 갑바가 생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치? 혜라 엄마는 그래서 세진 거야. 아주 아주 약한 여자였는데 무차별로 다 먹어버려 에너지를. 여러분한테 살기 받아도 몸이 찢어지게 아파도 그걸 다 나다 저하기가 나다 하고 먹어버려. 근데 여러분은 그 에너지를 다 낭비해. 그래서 바본 거예요. 어리석은 애군 거야. 누군가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면 더 수치가 나다 하면 그 수치의 정보는 날아가고 수치 떠는 정보는 날아가고 에너지는 내가 먹어버려서 내가 세지는데 이건 뭐 저 사람의 수치가 나라고 인정하는 게 아니라 막 미워하면서 내 수치도 버려. 이건 내 거 아니라고. 에너지가 다 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인간이? 다 기력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다 힘이 빠져서 눈이 이렇게 초점이 없는 눈으로 서울에 전철 타봐. 특히 무기력이 심한 아기들 다 마음을 다 죽여버리고 인정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그러니까 죽을 병에 걸리고 기운이 없어서 그 병을 퇴치할 힘이 없어서 사고 당하고
인생이 막 힘들어지고 마음에 힘이 없어서 에너지가 없어서 그리고 고통당하면 금방 주저앉는 인간이 되고 돌파가 안 되고 여러분 이해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란 힘이 세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아기랑 너무 육신 육체적이나 그럼 하나님이 되시겠네 막 이런 미치겠어. 마음에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힘이지 여러분 막 그걸 또 바위를 들고 뭐 이런 힘으로 내가 정말 너무나 그게 매여서 보이는 힘에 그런 힘 말고 그래서 여러분 제 그림을 보면 어때요? 힘이 나와요. 요번에 백스코 갈 때는 힘찬 그림을 갖고 갈 거야. 아주 그냥 큰 붓으로 촥 그린 특히 여러분이 그 좋아하는 고추 그림 대략 막 노다지 자기 거 없을까 봐 내 거 빼놓으라고 막 계속 알았어 알았어 막 힘있게 왜냐하면 그 남성의 성기가 상징하는 거 그게 상징하는 거 뭐냐면 지배욕이거든. 지배욕과 힘과 에너지와 정복력 이런 거 엄청 멋있죠. 이기려는 힘도 멋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러겠지. 혜라 엄마 이기는 건 뭐 나쁘고 지는 져줘야 된다고 또 이렇게 받아들여. 아까 내가 짐승성이라고 하니까 짐승성을 인정해서 인간이 돼서 써라 이거지. 짐승성을 그럼 경기할 때 아우 난 져줘야 돼 이러라는 얘기야.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인정하는 거죠. 진 나를 인정하고 이기는 나도 그래야 이기는 나를 인정해줘. 진 나를 인정해야 근데 인정 안 하고 막 쓸 때 짐승으로 하는 거라는 거지. 인정을 한 얘기죠. 인정하고 딱 쓸 때는 힘이 나와요. 파워가 이렇게 빡 하고 나오지. 그 힘으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강의도 하고 밥도 먹고 뭐 신나게 사는 거야. 즐기면서. 응? 그래서 여러분 왕이 안 부러운 게 이런 마음이야. 와, 실제 왕이라도 조선시대 왕은 왕입니까? 날마다 두려움에 떨었어. 조선시대 왕 중에 거의 3분의 1이 독살당했어요. 그래서 김이상궁이 왜 생겼어? 은수저를 이렇게 해봤잖아. 왕이 얼마나 무섭겠어. 밤에 와서 날 죽일까 봐. 그리고 여기 독탈까 봐. 그게 왕이에요? 그런 왕이 하고 싶어? 두려움에 맨날 떨면서. 왕관만 썼지. 진짜 왕은 뭐야? 왕의 마음을 느껴야 되잖아. 왕 같은 마음. 이 세상이 다 내 거 호령하는 마음. 그게 깨달음이야. 마음을 다 쓰는 거. 왕의 마음도 쓰는 거. 왕같이 살고 왕비같이 살고 허니 누가 뭐래? 내가 초가상관에서도 내가 왕처럼 느끼고 왕비. 그 옛날에 깨달은 사람을 보면 막 도포자랑 날리면서 막 허름한 데 앉아있어도 이게 풍모가 대단하잖아. 아우라가. 왜냐면 내가 딱 왕같은 마음을 써주는 거야. 내 존재가 완전히 인정받아서 모든 마음을 다 나라고 인정해서 그 에너지가 엄청 센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버린 아기들은 그냥 속이 텅 빈 거야. 조그만 일에도 막 두렵고 아프고 힘들고 약하지.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 에너지를 먹어줘야 되는데 딱 먹어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눈빛이 달라.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눈빛이 딱 가라앉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두려움 수치가 다 나라고 인정했는데 남이 암만 날 수치 주고 두렵게 해도 내가 뭐가 무서워? 그걸 다 나라고 인정해버렸는데 확 떨어지죠. 현실에서도. 그리고 에너지가 점점 세져. 파워가 생기고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서 암만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래도 벌면 되지. 마음을 인정을 하다 보면 나중에 마음의 세상에서 살게 되고 마음의 세상에서 신나게 살다 보면 깨닫게 돼. 왜? 마음을 쓰면 스스로 마음이 에너지가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본시 없는 마음이라는 걸 알게 돼요. 자유로워져. 짐승성의 수치, 약자의 수치를 미워하면서 내가 아니라고. 수치 당할까 봐 두려워서 수치도 내가 아니라고. 두려움도 내가 아니라고. 뺏고 싶은 거 내가 아니라고. 계속 막 버리잖아. 그걸 인정해서 그 짐승성의 수치에 벗어나서 마음의 존재로 자기를 인정할 수 있게끔 마음의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게 목표예요. 아셨죠? 그러면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그냥 내가 버린 제일 많이 버린 게 두려움 아니면 수치거든. 그거 인정하면 돼. 나라고.